마지막으로 26번째 항목입니다. 갭은 외환거래소 기능을 당연히 수용할 수밖에 없죠. 외환거래소. 이거는 뭐 기본적인 기능이잖아요. 이걸로 시작을 했었죠, 우리, 그죠? 그리고 갭은 우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쭉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인 은행의 기능, 여신 기능과 보험사로서의 기능과 전금거래소의 기능과 그리고 기본적으로 외환거래소의 기능을 가지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갭은 그 자체로 단순한 뱅크가 아니라 자본시장, 현대 자본시장의 모든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으로 구성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코딩할 내용들을 쭉 일괄해서 무엇을 코딩할 것인지 각각의 모듈들의 기능들을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었어요. 설명하다 보니까 거의 뭐 대여섯 시간 걸린 것 같은데, 그게 썸머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썸머리였고, 다음 에피소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렸던 하나하나의 항목들, 여기 있는 하나하나의 항목들 있죠? 요것들의 코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성될지, 그 코드의 골격입니다. 수도 코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 되게 아마 한 50개 전후의 모듈이죠. 50개 전후 컴포넌트들의 수도 코드, 유도 코드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대략 한 50개 정도 에피소드로 앞으로 진행할 거예요. 50 내지 60개 정도. 내지 60개 전후의 수도 코드 에피소드를 통해서 지금 여기 설명했던, 지금 지난 에피소드까지 쭉 설명했던 내용들을 하나하나 실제 어떤 코드 베이스로 이게 구성될 것인지, 요거 자체를 하나의 코드로 흐름도, 그러니까 순수도도 구성을 하고, 그리고 각각의 펑션들의 인풋과 아웃풋을 다 구성을 해야 돼요. 각 컴포넌트마다 순수도, 플로우차트죠, 그죠? 플로우차트와 그리고 펑션 타입이죠. 펑션 타입이라고 하면은 인풋과 아웃풋, 그리고 펑션들 간의 어떤 데이터 플로우, 어몽 펑션. 이런 컴포넌트마다 이렇게 구성할 거예요. 근데 컴포넌트가 대략 50개가 된다면 50개를 다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작성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소드 40번부터 지금이 42번, 43번, 44번까지 했나요? 44번부터 해서 대략 100번까지 해서 요 위에 있는 컴포넌트를 수도 코드 구성을 합니다. 수도 코드 구성을 하고, 그리고 에피소드 100번부터 200번 사이에는 주로 송금 기능, 송금과 외환. 송금은 국내외 송금이에요. 국내 송금과 외환 기능을 구현. 코딩, 실제 코딩이죠, 그죠? 실제 코딩이고, 그리고 에피소드 200번에서 300번 사이에서는 일반 은행 기능이죠. 은행의 기능, 특히 이제 여신입니다. 여신과 수신 기능을 주로 중점적으로 해서 구성을 할 겁니다. 이건 상당히 좀 그렇게 에피소드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일반 은행에서 다루고 있는 등 일반 은행의 대부분의 기능을 한번 구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에피소드 이어지는 에피소드 지금 대략적인 거예요. 나중에 좀 바뀔 수는 있습니다. 300에서 400 사이에는 증권사 기능, 그죠? 증권사 기능을 구현하고, 그리고 400에서 500번 사이 에피소드, 400에서 500번에는 보험사 등의 기능을 구현하도록 할
예, 그러면은 증권사와 증권거래소 기능이죠. 그리고 시중은행이고 일반은행 기능. 여기 신용평가 모듈이 아마 상당히 조금 신용평가 모듈 소위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대략 한 500개 에피소드로 나눠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에피소드 하나하나의 길이는 대략 5분 내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5분 내외로 해서 대략 500개까지 마치면은 일단 코드는 다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다 완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기대했던 것만큼 기존의 자본시장의 대부분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전천후 무인은행이 구성이 될지 아니면은 뭔가 결함이나 하자가 있을지 이런 것들도 참여하는 분들이 같이 한번 판단을 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결함이 있으면 그걸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2019년 5월 말이에요. 그래서 대략 시간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걸 5월 말까지 끝내고 6월 달과 하고 7월 그리고 8, 9월 정도에서 대략 늦어도 9월 이전까지는 코딩이 다 끝날 겁니다. 대략 6월 달까지는 일단 요거까지만 먼저 끝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6월 말까지 일단 끝낼 겁니다. 나머지들도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강의 녹화를 좀 더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강의 녹화가 1번 그러니까 러스트 프로그래밍 랭귀지 있어요. 러스트하고 그 다음에 하스켈 중급과 고급 있고 다음에 콜백 우리가 좀 했었죠. 사이클 JS 하고 콜백 하고 콜백스 하고 그리고 엑스트림 하고 요것들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강의들도 추가적으로 올릴 거예요. 지금 기본적인 강의들은 올라갔으니까 좀 어드밴스드 타입스크립트도 들어야 되겠죠. 고급 타입스크립트도 들어가. 그래서 처음에 이 코드들 구성하는 것들은 CycleJS하고 Advanced TypeScript 이 두 가지를 이용할 것이고 그리고 일단 이 코드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제대로 동작한다는 판단이 들 때는 이 코드들을 하스켈과 러스트로도 다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빨라지겠죠 속도가 러스트로 하게 되면 그것이 앞으로의 일정입니다. 어쨌거나 여기까지 수업 따로 오느라고 상당히 여러분들 고생하셨을 거예요. 이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그런 개념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가지고 되게 혼란스러웠을 텐데 이제 실제 수도 코드를 구성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 제가 드렸던 내용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끼실 거라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